천방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불개미가 되고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불개미 주식학원의 수강생 한유진입니다. 참 주식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정보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내가 찾아보기도 하면서 수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도대체 나는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마주했던 그 정보들 안에 혹시 힌트가 숨어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 가운데서 진짜 정보를 콕콕 찝어내는 방법, 핵심 정보를 파악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날카로워지기를 바라면서 1교시 수업을 얼른 들어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계신 미남쌤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me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는 바로 미남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나와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는 인사 안 해주시나요? 아, 네. 네, 유지영 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출석을 잘했습니다. 아, 일단 한 주가 또 시작이 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월요일 1교시 미남쌤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이제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가야 할 길이 또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 또 월요일에 1교시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미남쌤, 주미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시장의 힌트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힌트, 딱 이 과목만 이제 들었을 때도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수많은 정보들이 또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 정보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무엇인지를 또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핵심 종목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함께 알아가면서 뭔가 좀 추적하는 그런 시간들을 시간들이다 그런 이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 많은 양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또 유진 학생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수업을 좀 되짚어 보자면 이제 미남 쌤이 다양한 좀 기사들을 이제 추려 오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보를 좀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미남 쌤이 눈여겨 보고 계시는 섹터와 그 안에서 종목까지 좀 추려내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남 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도 또 어떤 기사들 가운데서 저희가 핵심 정보를 추려낼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이번 주에는 좀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하다가 이렇게 또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저도 항상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랩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맞춰가지고 네,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강의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유진 학생도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기사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사용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피처폰, 이게 스마트폰 바로 전, 네, 피처폰 핸드폰을 이제 보셨을 때에, 자, 봐보세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기술이 그래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키아의 이제 제품입니다. 피처폰인데, 지금 보셨을 때에 이렇게 뭐 핸드폰인데 핸드폰 뒤에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이렇게 좀 탑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또 충전도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이제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피처폰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피처폰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에 네. 그 시기,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그 시기 때에 결국에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따라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노키아 같은 경우에서는 피처폰을 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키아는 오히려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에 잘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대와는 좀 이제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또는 기업이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에는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좀 퇴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락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뭐야 피처폰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와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러니까 지금 이 피처폰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에. 함께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비슷한 산업이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포괄적인데요? 네, 어떻게 뭘 것 같아요? 힌트를 좀 주시죠. 제가 항상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네? 제가 이전에 산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은 산업을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기는 한데. 그래요? 네. 배터리? 배터리와 비슷하죠? 네. 비슷하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네. 뭔가 그러실 것 시청자, 같아요. 우리 시청자 학생분들도 뭐지? 네. 이렇게 모르시는데요? 그러네. 제가 너무 그냥 딱 질문만 했네요. 이게, 그렇죠. 내연기관에서 무엇으로 넘어갔죠? 전기차. 그렇죠. 네, 전기차입니다. 네네. 왜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도 네. 좋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 넘어오는 시대를 잘 탄 기업들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네네.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시대에 이제 발맞춰서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이게 심지어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베트남까지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입니다. 빈페스트라는 이제 기업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전기 SUV를 이제 대거 공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페나 나와라. 미국의 지금 보셨을 때에 미국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비아디 아니면 이제 뭐 독일의 벤츠나 아우디 우리나라 뭐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 다양한 기업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판매 대수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또는 이렇게 뭐 선두하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전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시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초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네. 왜 전기차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이제 뭐 인지를 하고 또는 뭐 바라보는 그 판단을 하고 또 제어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그만큼 고성능의 IT 부품들이 탑재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자그마한 배터리로 이 모든 그 IT 부품들에 이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이제 좀 배터리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런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부피가 있어야만 이 자율주행을 전기차에 이제 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전초전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만 그냥 재미없게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고.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 선두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떠들지 않고 질문 훅훅 할 거니까 네. 방심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여기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처폰처럼,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었던 그 기술의 이제 성장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피처폰을 고수했었던 노키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몰락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서 그 넘어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노키아 같은 기업에서는 돈을 못 버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전기차 시장. 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왔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전기차 자체가 자율주행에서 넘어가기 전에 전초전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뭐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서도 네, 지금은 다 이런 자율주행 쪽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율주행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율주행이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면 그냥 딱 뭐가 떠오르세요? 자율주행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율주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테슬라? 네. 아, 그냥 딱 기업만 생각이 나나?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업만 이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하니까 선생님은? 이제 전에 자율주행 네. 하면 이제 그냥 뭐 두 손 두 발 다 놓고 네, 솔직히 자동차 안에서 뭔가 좀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좀 꿈을 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네.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진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좀 이제 신나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거를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AI가 스스로 보고 또 판단해가지고 또 결정해가지고 뭐 더 갈까 말까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고 그걸 AI가 좀 이제 다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의 기술력을 봤을 때에는 자율주행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자율주행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옵션을 추가해서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때에 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에서는 자율주행을 사용 못하고 오히려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속도 제한을 뭐 80km, 90km 딱 이제 맞춰놓으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90km 정도까지는 좀 달려주는. 그래서 내가 이제 발이 좀 자유로워지는. 아니면은 차선 같은 경우에서도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선이 좀 이제 그어져 있는. 네, 차선이 이제 좀 그어져 있는 그 곳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차선을 좀 판단을 해주고 나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느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력에 있어서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크루즈의 레벨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제 레벨이 0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 0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핸들을 조작을 하고, 또는 이제 뭐 엑셀을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이제 0단계. 그러니까 아예 AI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 자동차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단계에서 2단계 정도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어하는 부분. 우리가 다리를 이제 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시내 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 핸들에서는 잠깐 이제 좀 손을 떼거나 아니면은 살짝만 좀 잡고 있어야 돼. 긴장을 조금 이제 늦출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제어 정도에서는 이제 이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에서는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3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는 레벨 3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단하는 정도죠. 네. 아니죠. 네.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지하는 정도. 인지하는 정도가 이제 레벨 3단계에서는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인지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쉽게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교통이 좀 혼잡하네. 이거 좀 차가 막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금 속도가 만약에 90km인데 차가 막혀 있으니까 점점 이제 속도를 좀 줄인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의 좀 차로를 변경하는 이 우회전 깜빡이를 이제 스스로 켜고.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 자동 이제 차로를 이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호등을 본다라거나, 스스로 이제 인지를 정도는 해 주는 거예요. 인지 정도는 해주는 건데, 이제 레벨 4에서 레벨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단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뭐 목적지를 이제 설정을 하고 갈 때에 이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좀 선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착 지점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좀 정해서 어느 도착 지점으로 가죠 했을 때에는 이제 자동차가 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아이가 갑자기 공놀이를 하는데 그 공이 이제 차도로 좀 나와가지고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라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스스로 갑작스럽게 좀 급브레이크를 좀 밟는다거나 우리가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4단계까지는 운전자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긴장을 늦출 수는 없어요. 근데 5단계부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AI가 이제 모든 도로와 또는 이제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면서 다 판단하고 인지하고, 또는 이제 AI가 스스로 제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5단계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직까지 이제 레벨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레벨 3단계에 필요한 그런 뭐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그런 아이템들을,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중하고 계시죠? 집중이 살짝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부분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앞부분이. 테슬라 네. 부분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네. 앞부분은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느 좀 기술력까지는 올라왔는지. 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주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1등 기업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이 후순위에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까지는 그래도 좀 도달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이쪽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미남쌤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그 뒷부분만 궁금해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남쌤 좀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면 집중해서 좀 전반적으로 들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재밌게, 네, 좀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엄청난 이제 부담이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네. BMW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그런 이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트럭 같은 웨이모 같은 이 미국의 이제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무인 트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네, 350km를 달려 가지고 맥주를 배달하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엔비디아와 이제 벤츠가 좀 이제 합작해 가지고 자율주행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주요 뭐 완성차 업체들이든지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든지 다가올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유진 학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통 생각을 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뭐 초보 운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운전을 하신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의 경험이 많잖아요. 내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돌발 순간들에서도 상황들에서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AI가 그러면 나의 수준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험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재밌는 이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는 그러면 얼만큼 연습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 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110억 마일 정도의 실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된대요. 110억 마일. 이게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못 알아듣죠. 네, 가늠이 안 되는데 110억 마일이 어느 정도이냐? 매일같이 시간당 1시간당 40km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그 자동차가 100대가 있습니다. 100대가 있는데 그 100대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365일 계속 달렸을 때에 500년이 걸린대요. 네. 500년이 걸린대. 그래야 110억 마일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대요. 어쨌든 오래 걸린다는 거네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 전망치가 지금 2035년까지 1300조 시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대요. 1300조 시장. 근데 지금 2035년까지면 지금부터 약 10년 조금 넘잖아요. 그럼 10년이라고 잡고 앞으로 10년 뒤에 1300조의 시장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110억 마일이면 110억 마일의 이 실주행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년이 걸린대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험한가?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저만 재밌었나봐요. 왜냐면 이렇게 110억 마일에, 네. 110억 마일에 이 실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500년이나 걸리는데 도대체 그럼 언제 이 자율주행 시장이 도래한다라는 거야? 네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네, 이 베타 서비스, 네. 그러니까 테스트 서비스인 거죠. 이 FSD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인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베타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기사를 이제 봤을 때에 이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용 약관에 동의해라. 뭐냐? 사용자는 차량 내부, 외부에 이제 기록된 영상을 테슬라가 수집하는데 동의해라. 그러면은 이 베타 서비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좀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100대가 뭐 쉬지 않고 365일 뭐 쭉 달려가지고 500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뭐 시범 운행하는 그런 뭐 테스트, 자동차들 가지고, 이 500년을 채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머리를 쓴 거예요. 이 베타 서비스 우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원래는 돈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좀 해줄게. 대신 너네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사용약관에 동의를 해. 우리가 너네들의 이제 차량 내에 이제 외부 내부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좀 수집할 수 있게 해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전기차를 판매를 하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 직접 양산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서 너네 자율주행 이용하는 대신에 지금 이 기록들을 우리한테 줘. 그러면 테슬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또는 이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실주행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쵸,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양을 봤을 때, 실주행 데이터 양을 봤을 때에 지금 이 왼쪽 부분이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 봐보세요. 이게 그래프가 그냥 뚝 하나가 세워져 있잖아요. 테슬라인가요? 테슬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이냐? 50억 마일. 네. 우리가 좀 전에 110억 마일의 그 실주행 데이터 양을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억 마일 데이터 양을 현재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고 이게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셨을 때에 이 2등, 3등, 4등 하는 뭐 리오 파일럿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의 뭐 웨이모라는 이제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두의 뭐 아폴로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2, 3, 4 하는 그 이 후순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데이터 양이. 네, 그럼 테슬라를 빼고 봤을 때 네. 1등이라는 그 테슬라를 빼고 봤을 때 2, 3, 4등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2등을 하고 있는 리오 파일럿이라는 이제 기업 자체가 얼마만큼의 이제 실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냐를 보면 100만 마일. 네. 100만 마일. 어마어마한 지금 실주행 데이터 즉 경험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좀 압도하고 있는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네. 여기도 좀 재미가 없나요? 아니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시장의 힌트니까 네. 정보를 계속 압축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민현 씨 오늘 테슬라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겠죠? 테슬라를 이제 보는 이유가 네. 제가 테슬라를 이제 최근에 AI 데이가 있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그 AI 데이 관련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10월 1일 날에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네. 저도 그랬어요. 자율주행이라는 이 시장이 과연 도래할까? 35년 정도의 1300조의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라는 네. 것도 2020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막 테슬라에서 전기차 뭐 만들고 우리가 전기차가 막 도입이 된다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막 보조금을 내주면서 전기차 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전기차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실제 도로에 나와가지고 10대 중에 뭐 한 대 볼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는. 근데 지금 불과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너무 많이 보고 심지어 택시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 택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체감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될 경우에는 체감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해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하기가 아직은 좀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쪽도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지금까지 이런 앞쪽에 설명해주신 이런 데이터 기사들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산업이 이제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머지않아 도래할 것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항상 저도 의문이었던 게 결국에는 내가 AI한테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에 좀 경험하지 못하다 네네. 보니까 이 과연 그랬는데 와, 이 테슬라를 봤을 때에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체감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아니요, 네.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맞아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쌤이 워낙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남아 있는 내용 좀 있죠? 남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쌤의 그 쪽집게 과일 잠깐 소개하고 다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미남 쌤이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에 불개미 주식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좀 정보를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부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고 아 미남 쌤은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찾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추려 나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좀 습득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옆에서 배워보면서 이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남 쌤의 수업이 좀 부족하다. 나는 이 한 시간 동안은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쪽집게 과외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남 쌤은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쪽집게 과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수 한정으로 인해서 수강 신청을 하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수강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쪽집게 강의는 4주 동안 무료로 교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영상을 보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TV 방송으로 부족하신 우리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무료 쪽집게 과외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방송 외 전용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미남쌤과 함께 보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 TV 방송뿐만 아니라 이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서 해소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미남쌤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을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이슈와 또 뉴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이슈와 뉴스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황금 시리즈 매매 기법에 대한 설정과 활용법에 대한 강의 정말 많이를 준비하셨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쪽에다가 불개미 주미남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3355 32번 52번 눌러주시면 미남쌤의 쪽집게 과외 참여하실 수 있는 수강 신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남쌤의 불개미 무료 쪽 쪽집게 과외는 11월 말까지 총 4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종료 시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늦지 않게 과외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남쌤의 불개미 무료 쪽집게 과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수강 신청 방법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뒷부분의 강의를 바로 이어가기 전에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는 미남쌤이 4주 동안 또 이제 교육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전용 소통방에서는 좀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쪽집게 강의 그리고 이제 이 노란톡을 통해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뭐 종목이나 또 뭐 그런 매수매도의 그런 타점들보다도 지금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황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오히려 좀 하방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미증시 대비했을 때 우리 국내 시가 또 다소 좀 이제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 대비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좀 시황 브리핑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백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은 좀 테마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투자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일부를 네, 이 황금 맥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또 함께 이 황금 맥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강의도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간이 이제 한 또 어느새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남쌤이 또 랩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유 있게 천천히 좀 진행해 주세요. 포인트만 찝어서 알려주셔도 되니까요. 좋습니다. 네.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좀 재밌게, 네, 재밌게. 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의 저는 목표를 봤을 네. 때 이번에 AI 데이를 진행을 했잖아요. 10월 1일 날에. 네네. 근데 그 AI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은 로봇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됐었던 건 로봇이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로봇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AI 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충격에 빠졌었던 분야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과 슈퍼컴퓨터 즉 도조라는 이 슈퍼컴퓨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봤을 때 와 이거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력과 현재 이 데이터 확보한 양을 봤을 때에 정말 선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슈퍼컴퓨터의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서도 그 어떤 기업과 이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오히려 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이 성능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의 목표가 이렇게 로봇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자,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스스로 인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뭐 이걸 잡을까 또는 여기를 걸어갈까 이런 뭐 판단하고 제어하는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 목표 자체가 결국에는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도 데이터 센터 즉 그냥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를 이제 학습시키고 이 AI를 계속 이제 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AI가 필요하고 로봇도 마찬가지 AI가 필요하고 근데 이 로봇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에 이제 탑재된 그런 뭐 AI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뭐 부품들이든지 대부분 다 로봇에 또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로봇을 가기 위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지금 자율주행 시장부터 선점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특히나 이게 좀 전에 봤었던 기사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벤츠가 협력해가지고 현재 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둘이 협업을 하냐 봤을 때 벤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동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방대한 이 컴퓨팅 성능들과 아니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 뭐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또 보유한 업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서 이제 협약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둘 다 갖고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테슬라 직접 자동차 만들 수 있죠. 네. 직접 자동차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 AI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좀 선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지금 시간이 네 좋습니다 네 자 보셨을 때에 이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빅데이터 알고리즘 하드웨어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즉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아까 이제 근데 많이 쌓여가고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표를 봤었듯이 네, 지금 이쪽을 뿅 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를 보셨듯이 다른 이 2등, 3등, 4등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네.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는 알았어요. 오케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놨구나. 그럼 이 데이터 축적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로 결국에는 이 AI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 또한 대단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자,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탑재되어 있는 AI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자, 보셨을 때에 지금 여기 이제 이 윗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진 않으실 수 있는데 뭐 파란색이 하나 있고 여기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어요. 네네.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색으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움직이는 건 파란색. 아. 그다음에 뭐 빨간색은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네네. 아니면 건물이나 자동차가 접근하면 안 되는 것들은 네. 빨간색. 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약간 핑크색인가요? 약간 좀 이렇게 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이제 색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테슬라라는 이 차량이 여기 안에 지금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지금 이 사람보다 여기 지금 사람이 한 명이 건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사고 확률이 낮겠구나 생각하니까 판단하니까 본인이 이 사람보다 먼저 쏙 지나갑니다. 여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사람은 건너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앞에 차량도 하나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동차가 멈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나서 내가 가는 게 사고 확률이 낮겠구나 판단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멈춰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아래 좀 이제 큰 화면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보셨을 때는 여기 지금 하나 차가 정차되어 있고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차가 지나갔거든요. 테슬라 네네. 차량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건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가 정차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뭐 비보가 되는 것 같아요. 비보나 아니면 뭐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차가 이제 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차가 멈춰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하면서 이제 사람 먼저 보내주고 내가 먼저 가는. 그게 이제 사고 확률이 낮겠구나 이제 판단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전에 이 풀 셀프 드라이빙 FSD 베타 서비스를 사용약관 뭐 동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네네. 이제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16만 대 정도가 현재 계속 자료를 수집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50만 개 정도의 자료가 계속 수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0만 개에서 뭐 30만 개 정도는 이미 이제 배웠고 20만 개 정도만 새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30만 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굳이 소비하지 않고 20만 개만 배우는 거예요. 50만 네. 개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오히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테슬라는 이 자료들이 수집이 된다라는 거. 네, 전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만 재밌나?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테슬라가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지하는 부분에서. 카메라와 레이더와 라이다라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카메라를 고집하고 있어요. 고집한다는 게 뭐죠? 나 레이더 라이다 안 쓸 거야. 카메라로만 오히려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네. 레이더와 라이다의 성능이 더 좋지 않냐라고 반문을 해요. 근데 이 테슬라에서는 카메라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존 데이터가 가장 많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오히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보다 연산 속도가 느리대요.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느리면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네네. 반응 속도가 느리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히려 카메라를 한 8대 정도를 이 차량에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고집하고 라이다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카메라보다 좀 좋아요. 네. 오히려. 근데 중요한 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네네. 한 대에 1,000만 원 이상 해버리니까 그만큼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쵸.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조금 없어 우리 못 사는데. 맞아요. 부담스러운데.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라이다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똑 탑재시키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탑재를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먹는 그 전력 소비량도 어마어마해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보기에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네. 좋지 않고 네. 이게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위에다가 그 텐트 알아요. 같은 거 하나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키 타러 갈 때도 그런 뭐 것처럼 위에 뭔가 하나 네. 이렇게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다라는 이 제품 자체는 이렇게 위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냥 딱 선을 그었어요. 아. 우리 테슬라와는 맞지 않다 하면서 나는 라이다 안 쓸 거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메라가 더 성능이 좋아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결국엔 2D잖아요. 네. 레이더랑 라이다 같은 경우 기술이 발전을 하면 3D에서 이제 4D까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카메라는 2D예요. 네. 근데 왜 계속 2D를 사용을 하냐? 테슬라의 기업에서 이 위성을 하나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스타링크 네네. 위성이라고. 네네. 근데 그 스타링크 위성이 이제 딱 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지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돌면서 이 하나의 그런 맵을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구글 맵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지금 카메라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2D 형식으로 사진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위성으로 인해 가지고 3D를 변환시킬 수 있는 네, 2D에서 3D로 변환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네네.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카메라를 도입을 해도 있다. 네, 지금 3D의 효과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제 좀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을 계속 이 시뮬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네.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폭우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막 물이 차오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나서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테슬라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테슬라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실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그 어떤 기업들보다 현재 가장 많은 양을 확보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뭐 카메라를 고집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에서 V2X를 뭐 고집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 고집하는 그런 기술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런 기술력들을 보고 그걸 이제 좀 따라가는 테슬라파가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나는 테슬라와 좀 다르게 갈 거야 하면서 반 테슬라파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테슬라를 중심으로 지금 테슬라와 반 테슬라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테슬라를 계속 공부를 해봤을 때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율주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 하나의 그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숙기랑 쇠퇴기는 아닐 것이고.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럼 도입기 아니면 성장기일 텐데 제가 이전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도입기에서 좀 성장기로 넘어가는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도입기에 해당이 돼요. 도입기. 도입기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뭔가 투자 관점보다는 지금은 좀 이제 테마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성이 강한 산업인 만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노란톡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맥점들을 잡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린다까지가 오늘의 좀 결론이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오늘만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나머지 좀 네. 이제 놓쳤던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하시잖아요. 않았던 부분들은 네. 내일이 아니라 노란톡에서 진행할 게 내일은 네. 다른 내용 할 거고요.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또 이제 다른 내용 준비해 오신다고 하니까 이 자율주행 섹터 산업에 관련해서 오늘은 좀 한 시간 동안 현 주소에 대해 좀 자세하게 미남쌤을 통해서 알아본 것 같은데요. 그 뒷부분에 대한 강의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남쌤의 무료 쪽집게 과외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더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한 달 동안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무료 쪽집게 과외도 많이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 수업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범쌤 수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2교시에도 꼭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